세월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시간, 세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대 때는 기어가는 듯하고 20대 때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 때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 때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 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아마 여기에 다 연령층이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저도 날아가는 정도가 된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벌써 날아가다니.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저는 좀 말을 타고 갔으면 좋겠는데 벌써 제가 날아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허락하신 가장 공평한 자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하루를 25시간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24시간이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지나지만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좀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이 평가하는가, 어떤 사람은 잘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험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참 편안한 삶을 살기도 했지만 어려운 삶을 사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아마 우리나라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참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아마 지금 10대, 20대는 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불과 우리나라도 한 40년 전, 50년 전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라고 아이들이 얘기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어제 같은데 오늘날의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그 시간,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시간을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껴서 사용한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다 흘러가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사람인가? 오늘 성경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에게는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세월을 아껴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먼저는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과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며 직업을 갖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모두가 다 과거의 세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역시 과거와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이 그렇습니다.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셨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출발이 어땠는지 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창조하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에덴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죄를 범한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추방당하고 인간의 역사가 죄와 함께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신 과거의 일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너희들을 어떻게 이끌으셨고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오셨는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자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이 세상의 험한 세파를 살면서 헤쳐나가야 될 미래도 결국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내게 풍성이 있으면 현재도 기쁘고 미래도 기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해서 풀어내려고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폭력에 의해서 컸던 사람들이 남자에 대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심리학적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수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바라볼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 과거들을 되돌아보고 회상하고 그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 사실은 여기에서 60대 이상 사셨던 분들은 험악한 시대를 많이 사셨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전 아주 시골이었는데 정상적으로 말하는 가정이 별로 없었어요. 반절은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게 뭐 일상적인 언어였죠. 시골에서 자랄 때 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부를 때 뭐 육 이렇게 해서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돼. 심리학적으로 보면 지금 부모님들은 살아계실 부모님 하나도 안 계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하대하는 거였고 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사회 속에서 그 부모님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과거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사랑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은 투박하게 하고 말은 힘들게 우리가 듣기 싫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그 부모님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거를 올바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교회에
우리 앞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세월에 대한 신앙인들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가장 먼저 두신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유지할 때에 미래를 새롭게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이끌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미래를 나가는 방향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뇌로 머리를 주고 생각을 주고 두뇌를 주고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처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꿈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꿈꾸고 하나님을 보고 또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대 문명은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발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처럼 날 수는 없지만 새보다 훨씬 좋은 두뇌를 줌으로 인해서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두뇌로 새처럼 날아보려는 꿈을 비행기로 만들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되 짐승처럼 빨리 뛸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뭐 치타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죠. 그런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치타보다 더 빠른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미래를 꿈꾸는 자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니 그러면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꿉니까? 그런데 성경은 늙은이도 꿈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갈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미술관에 가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이 뭐죠?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뭐 지금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 지금 이 바이올린 같은 줄이 다 끊어지고 하나 남은 것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저 그림을 보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레드릭 왓츠가 희망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이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 여섯 개의 줄이 다 끊어져 버려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한 줄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품으라고 하는 이 와치의 그림처럼 저는 이 시대의 희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이 있고 불안과 경제의 불안의 위험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한 줄 남았잖아요. 한 줄 남아있는 거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때로는 삶의 줄들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사업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통해서 한 줄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줄이지만 그 줄이 곧 온 인류를 구원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축복의 문을 열었음을 믿으시고 그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한 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계의 역사가 바꾸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 그 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와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는 세월의 과거와의 미래가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우물쭈물 하다 보면 어느새 과거가 되어버리는 덧없는 순간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고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 현재예요.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과거를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예측하는 것도 오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인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강령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현재를 가장 행복하고 축복되게 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들 지금 현재 같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옆에 계신 분이 가장 귀한 것을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옆에 계신 분들을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계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되죠? 75억. 야, 우리 김광 집사님 역시 전문가라서 75억. 75억 중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같이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로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로또의 통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묶어주는 것은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시대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 여러분 남편, 아내로 만나고 자식과 부모로 만나는 것,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로또 복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게 또한 경고의 메시지도 또한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할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에 우리가 언제나 해당이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대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도 어려운 이 시대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기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시작하여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알아?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여러 가지 기억이 되겠지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가 시간을 아끼는 것, 내가 뭔가를 더 이루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내 자녀와 부모와 옆에 있는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을 뭔가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냐고 뭔가 이루기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이 회복할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회복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금요 응답의 밤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부모, 남편, 아내, 또한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아주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